야, 이제 여기를 진짜 오게 되네, 결국. 이거 와. 지금 여기 형이 또 이제 고향이잖아, 형. 그렇지. 준이 형 고향이지. 너네 형이 질문 하나 할게. 순천이 왜 순천인 줄 알아요? 순! 순! 순수하게. 천, 내 천자 아니야? 너 말해봐, 말해봐. 네가 생각하는 걸 말해봐. 순! 순수하다 할 때 그 순이랑 아. 천. 이제 강이, 강이 흐른다. 순천이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뜻을 받들이겠다. 그대로 하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살아남을 거고 그렇지 않는 자는 멀리 가지 못할 것이다. 멀리 가지 못한다고? 네,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는 순천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고. 근데 보니까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기 못 올 것 같은데? 빨리 받아들이자 우리. 그건 잘 모르겠고. 아, 얼른 받아들이자. 자, 받아들이자. 되게 이쁘다 근데 진짜. 의미가 너무 좋다 진짜. 순천이 왜 순천인 줄 알아? 왜 순천이지? 여기서 왜 좋은 거인데? 순종할 순에 하늘 예 하늘의 뜻을 받아들여. 어. 순종할 순 아닐 수도 있어. 아 그래? 아, 그러면 이쁘다. 큰일인데. 진짜 너무 이쁘다. 아, 부끄럽습니다. 뭐가 부끄러워요? 아, 저는 이상하게 아버지가 자꾸 왜 순천 이렇게 오면 이렇게 연락을 자꾸 안 하냐고 하시는데 부끄러워서 연락을 잘 못 드리곤 하거든요. 이래놓고 같이 있을 때는 봤냐? 이게 순천이다. 얘들아, 이게 순천이다. 아, 근데 뭐 너무 좋죠, 일단은. 사실, 아,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기도 너무 좋고. 그죠? 예. 근데 뭔가 좀 기분이 이상한 것 같아요, 올 때마다. 그치. 진짜 예쁘다. 이쁘다. 되게 아무 생각 안 하게 되네. 아니 진짜 내 고향이긴 하지만.